gon' hate and players gon' play. Motherfuckers keep motherfucking all day. Follow m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선수 중 한 명인 강경원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경원 선수는 키 171cm에 시즌 체중 마이너스 90kg가 나가는 대한민국 보디빌더입니다. 수상 경력은 전국체전 15번 우승,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연패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연패를 이룩하였으며 1999년 미스터 코리아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가훈장 백마장을 수호하였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더 오를 곳이 없자 과감히 미국 프로 보디빌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처음 출전한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에서 90kg급 우승과 전 체급을 아우르는 그랑프리로 선정돼 프로 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강경원 선수는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함으로 프로 카드를 획득하였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미국으로 이주해서 2015년에 NPC 스티브 스톤 메트로폴리탄 챔피언십에서 오버럴을 거머쥐며 다시 프로 자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월 댈러스에서 열린 2015 IFBB 유로파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와 동시에 우승을 한 뒤 올림피아 진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그는 운동선수로서는 4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도록 아직도 거침없는 도전과 무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디빌딩계에 살아있는 전설 강경원 선수의 어린 시절과 방황했던 사춘기 때부터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은 1973년 9월 24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강경원은 처음에 서울 강북에 있는 유명 축구 선수들을 배출한 순곡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 가정 형편상 그만두고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3단까지 따고 인천 최고의 태권도 특기생으로 진학하려 하였으나 중3 그해 겨울 아버지께서 강경화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며 강경원은 집 근처 서북공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강경원과 딸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강경원은 부친상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못하자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자신의 인생 목표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서북공고에 입학한 그는 막연히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합기도 도장을 다녔고 기계체조, 보디빌딩 등에 관심이 있어 배우다가 보디빌딩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강경원 선수의 당시 몸무게는 57kg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경원이 보디빌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고1 때 친구 따라 한남동에 있는 창스 헬스클럽에 구경을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국가대표 보디빌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관장님이 현재 창용찬 이사님이었고 한동기 이사님, 김동현 이사님이 당시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시합을 나가고 시합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도 간다기에 강경원은 그날부터 열심히 운동에 열중했습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구경하러 간 헬스장에서 강경원의 진로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가 춘계대회에 나가는 걸 구경 갔다가 나도 한번 시합에 나가봐야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2 때 춘계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정식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슴 운동하면 플랫 벤치프레스만 죽어라 하고 운동도 혼자서 배우고 아무것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보디빌더 식단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 모르던 초보자 시절이었습니다. 고2 때 미스터 서울 대회 마이너스 65kg급에 나가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1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기분이 상승되었고 주위에서 키가 있으니 체격을 올려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171cm에 62kg이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1990년 미스터 코리아 고등부에 출전했지만 예선 탈락하고 YMCA 대회 신청도 했다가 포기했었습니다. 고3 때도 춘계 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하며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분들도 없고 본인의 힘으로 운동을 하고 남들이 하는 운동을 보며 요령껏 따라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3 때 헬스장의 한 회원분께서 의사하셨는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 들었고 식단도 감자, 계란 흰자, 토마토 등을 먹으면서 시합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체급도 마이너스 70kg까지 올려서 미스터 서울 2등, 미스터 코리아 1등, YMCA 대회 2등을 하면서 꽤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